옆에 살던 그 부인들이 살던 집인데 새로 이제 들어와서 살면 그분이 좀 뭐라고 얘기 무슨 하는 얘기 없어요? 그건 아프다.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? 아니 근데 살림을 아예 그럼 다 빼내고 살림은 새로 아니 저도 옛날 사람이 쓰는 물건들은 그래 다 치우고 바꾼다든가 네. 기본적인 건 제가 하죠. 그래도 혹시나 발견 못 해가지고 한 쪽이 남아 있는 수가 있어. 이게 그래, 뜨개질 하던 거 남아 있어. 책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전 부인 사진이 있어. 책 속에. 책 속에 왜 넣어놓은 거지? 그런데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. 전 부인한테요? 네. 위험한데요? 아니 이걸 그 사진을 그 사람한테는 중요할 수 있잖아요. 안 본 것처럼, 없는 것처럼 얼른 책을 닫아갖고 꺼져놨어요.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까 저걸 나중에 제 지금 사는 처가 발견을 하면 당신이 이거 사진을 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? 그렇게 기분 나쁠 수 있지. 아는데 여기다 놓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또 갖다 버리려고 봤더니 어느 책인지 찾을 수가 없어. 못 살아. 그 책이 이게 수천만 되다 보니까 몇 번 그걸 찾으려고 내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?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. 아직도 발견 못한 그 사진이. 책 진짜 많으시구나. 어떻게 지금은 잘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? 아 지금뿐 아니라 나는 늘 행복했어요. 왜냐면 불행한 시기가 오면 헤어졌으니까. 그러니까 불행할 틈은 없었어. 우리 내년 불행할 만하면 헤어져. 불행이 오기 전에. 그러면 헤어져요. 네, 불행이 오기 전에 이제 정리하니까. 아니 무슨 스포츠 감독하듯이, 뭐 작전 설명하듯이. 야, 그거 지금 빨리 여기서 선수 교체. 선수 교체. 불행하기 전에, 불행 오기 전에 해야지 막. 불행 오기 전에 하라고. 오기 전에. 그지? 너! 너 지금 저 방법이 너랑 맞지? 나랑 비슷해. 더 큰 침묵이 오고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신 거잖아요. 성냥불일 때 껐다. 그렇지. 제가 경찰청이 지정하는 바른 가정 지킴입니다. 뭐라고요? 관계자가 그래요. 선생님은 몇 번씩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해도 네. 항상 그 사시던 집은 결정하다고. 항상 여자들이 집을 나가고 남아 계셨네요. 집에 남아 있다. 그러면 만약에 집 비밀번호나 이런 거는 그래도 한번 리셋. 아니 저는 그 오늘 뭐 다 바꿀 필요가 뭐 있어. 비밀번호도 안 바꾸셨대요. 와. 지금 몇 년째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가요? 한 지금 30년 정도. 30년? 30년 때 한 집.